예, 안녕하십니까. 이제 텃밭 구경하고 또 저희 논에 와봤습니다. 지금 이렇게 이제 황금들판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벼가 누렇게 이렇게 익기 시작합니다. 예, 농사 오늘 올해 정말 잘 됐습니다. 태풍이 전에 왔는데 뭐 직격으로 이렇게 온게 아니고 뭐 바람만 불고 다행히 벼가 쓰러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노랗게 이제 벼잎이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마 한 2주 정도 있으면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일반미이니까 수확이 좀 늦어요. 이제 예,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. 벼가 왜 고개를 숙이는지 아십니까? 예,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러죠. 예,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머리에 예, 아는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. 예, 그렇듯이 우리 속담에도 예, 벼는 익으면 머리를 숙입니다. 지금 알이 상당히 잘 연걸었습니다. 연걸었는데 여기 지금 옆에가 야산입니다. 야산인데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와서 한 번씩 진흙탕 목욕을 산에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 논 진흙에 와가지고 막이 벼를 쑥대밭을 만들고 막 벼도 따먹고 막 목욕을 하고 뒹굴고 막 심한 데는 막한 20, 30평을 막그이 벼를 초토화를 시킵니다. 야, 참, 예, 참 골치 아픕니다. 그래서 유해조수단을 불러도 뭐잘못 잡더라고요. 사냥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혼자 와가지고 총 들고 뭐 잡을 수가 있습니까? 멧돼지가 얼마나 빠른데. 예, 요새 이거 보면은 오늘 비가 와서 메뚜기가 안 보이는데 예, 이기 메뚜기도 살고 있고 예, 씨 나락이 얼마나 잘 여물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엄청나죠? 예, 농사 올해 정말 잘 됐습니다. 이게 제 생각에는 뭐벼한 포기에 쌀뭐한홉 이상은 나오겠죠. 한 홉, 두홉 정도는 나오겠죠. 예, 그러면 한 포기에 밥한두 그릇은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올해 농사 정말 잘 됐고 여기 예, 보십시오. 엄청나게 잘 연걸었습니다. 예, 진짜 역시 벼는 익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숙이래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여물 상태에서 오늘 비가 오거든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자빠집니다. 무겁기 때문에 물방울이 묻어가지고 벼도 무거운데 물방울까지 묻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비가 조금만 와야 되는데 가을비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비가 많이 오면 논이 찌르가지고 콤바인으로 수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예 이상 올해도 저희 논에 한번 살펴보니까 벼농사 정말 잘 됐네요. 예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